안녕하십니까.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이엘렉은 할라흐. 할라흐는 그가 같다. 3인칭 단수 미완료. 그가 같다. 그가 같다. 그가 누구이냐면은 힐기야후 하코헨. 하코헨 제사장 힐기야. 힐기야 제사장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단어가 네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 베, 베,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기야가 같다라고 3인칭 단수 단어로 했고요. 누구와 함께, 그래서 바, 하이캄과 함께, 베, 아예보르와 함께 베 샤판과 또와 아샤야와 함께 갔습니다. 엘 훌다 한나비야는 여선지자, 네비야는 프로페티스 여선지자. 그래서 엘훌훌 훌다 한나비야는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습니다. 에셰트는 이샤고요. 이샤는 와이프, 에셰트 아내, 샬룸의 아내, 벤 티크바 벤 하레하스의 아들이며, 티크바의 아들 샬룸의 아내인 훌다 여선지자에게로 갔습니다. 쇼메르는 샤마르의 분사형. 샤마르의 분사형 지키는 자, 어떤 지키는 자였냐면은 하페 가딤은 베게드는 트레저리 되어 있죠. 그래서 클로디스 가먼트 옷이라고 되어 있죠. 옷을 지키는 자고요. 그리고 그리고 후는 히도 되고 시도 되고 잇도 되고 그녀 그것 되거든요. 그녀가 요셰베트 미르샬라임 미셰네는 두 번째 세컨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라고 돼 있죠. 살아가고 있는 그녀이다라고 했죠. 요셰베트는 야샤브 앉아 있다, 거주하다, 살아가다. 그래서 이것의 파티시플 분사형이고요. 살아가는 사람이다. 옷을 지키는 자고요. 옷을 지키는 자고. 훌다가 그렇죠. 옷을 지키는 자는 자료를 찾아보니 아마 성전의 옷을 이렇게 간직하고 수선하고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룩한 옷을 지킨다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지키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에데베루 엘레하. 그들이 그녀에게 말을 하였다. 아까 힐기야 대제사장과 네 명의 다른 신하들이 이제 이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갔고, 그들이 바이에데베루 그들이 말을 하였다. 다바르는 말하다. 이제 피에랑은 이제
강조죠. 강조 능동이죠.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하였었다. 엘레하 그녀에게 말을 하였었다. 바토메르 그녀가 말을 하였다. 아마르의 그녀가 말을 하였다는 토메르 엘레헴 그들에게 말했었다. 코 아마르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는 thus 이렇게 아마르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루는 말하라. 임퍼러티브 명령형이죠. 아마르의 명령형. 메루 라이시 그 사람들에게 아셰르 샬라 아트헴 엘라이는 나에게 엘라이 엘은 누구에게인데 이가 붙어서 나에게 아테헴은 너희들과 라는 뜻이고요. 너희들을 보낸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라. 엘라이 나에게 라고도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에게 너희들을 보낸 사람이라는 것은 왕을 말하겠죠. 요시야 요 라이시는 그 사람은 바로 요시야 왕을 말하겠죠. 요시야 왕이 보내었으니까 나에게 여기서 엘라이는 훌다 여선지자겠죠. 여선지자에게 나에게 너희들을 보낸 그 사람에게 말을 하라. 코 아마르 아도나이 따라서 아마르 말씀하셨다. 아도나이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인내니 보라. 메비는 희필령 분사. 메비는 보는 커민 오다 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라 힌내니 메비 오고 있는 라 크레머티 재난 불운 또는 악함 여기서는 재난이죠. 이 나라에 재난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엘 한마콤 이 자리에 한마콤 자리에 하체는 여기 자리에 오고 있다 라가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을 하겠죠. 예루살렘에서 훌다가 거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오고 있음을 보라. 베알 그리고 모든 요셉아브는 알 요셉아브 요셉 야샤브는 살다 앉다 거주하다죠. 그래서 파티시플 리조 분사형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브가 붙어서 3인칭 단수 전미요. 그래서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위에 그 다음에 에트 콜 디베레 하셰페르 아셰르 카라 멜렉 예후다 유다의 왕 멜렉은 단수잖아요, 그렇죠? 예후다 유다의 왕한 사람, 그 사람이 읽었던 카라는
홀, 선포하다, 읽었다죠. 그 읽었던 그 책에서, 그 아쉐르, 그 책에서, 세페르에서 말씀에, 디베레, 말씀에서, 앳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 모든 그 라, 재난들을 가져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의 그 모든 죄들, 우상숭배의 죄들이 이제 요시아가 개혁은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땅 위에 재난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고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다하트, 왜냐하면 다하트는 underneath, below, instead of, 쭉 보면 under, 아래에, 대신에, 왜냐하면 because, in place, 자리에, 다하트, 아쉐르, 아자부니, 아쉐르, 그것 아래, 그것으로 인해, 아자부니, 아자부니나 아자브, 아자브는 리브하다, 떠나다, 버리다. 그래서 아자부니는 그가 나를, 그들이 나를 버렸다 라는 뜻이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바에 카테루, 그들이 카타르 하였다. 카타르는 make sacrifice smoke, 분향하였다. burn incense, 불태워서 재물을 불태웠다. 바에 카테루, 바에 카테루, 그들이 불태웠다. 레 엘로힘, 아헤림, 다른 아헤림, 다른 아헤르가 다른 은하들. 그다음에 엘로힘은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들이죠. 그래서 다른 우상들. 그래서 엘로힘은 혼자서 있을, 이 단어가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도 될수 있지만은 다른 신들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헤림이란 단어가 찾아와서 다른 우상들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우상들에게 분향하였고, 분향하였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라마는 이 까닭에, 이것을 위하여, forsake, because, so 됐죠. 그래서 라마안, 그것으로 인하여 하케이 셰니는 희필령이고 인피니티브니까 부정사요. 나를 화나게 하였다. 나를 진노케 하였다. 카스는 진노하게 하다. provoke me to anger, provoke him to anger 돼 있죠. 그래서 나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돼 있죠. 하게 하는, 나를 infinitive, 그러니까 부정사, 하게 하는, 이게 희필형 사역 동사고요. 그래서 하케이 셰니, 나를 화나게 하는 까닭에, 베콜, 모든 마쉐는 마아쉐는 일들, 행위들, 모든 행위들로 인해서 어떤 거냐면, 예데헴은 그들의 손, 야드는 손이고요. 야드에 이제 햄이 붙어서 3인칭 접미어가 붙어서 그들의 손에 행위들의 모든 것을, 로 베콜, 콜은 모든 것이고 베는 전치사 위드죠. 위드나 투.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메니체타는 야차트, 야차트는 불피우다, 타오르게 하다. 야차트 하마티, 하마티는 해마, 해마는 진노, 분노, 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티, 이가 붙어서 나의 진노, 해마티 나의 진노를 불피웠다. 불피워지게 하였다. 니팔형이니까 니팔형은 수동형이죠. 그래서 불피워 그것이 불피우게 하였다. 타오르게 하였다. 진노를 타오르게 하였다. 바마콤 장소 핫제 이 장소에 대하여 이 장소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하겠죠. 베로 그리고 안을 것이다. 디케베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카나는 퀸치 불이 죽다. 불이 꺼지다인데 앞에 메로 그리고 로 하지 않을 것이다니까 불이 그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뭐 다른 우상 섬기 가지고 섬기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분향한 것이 나에게 대하여 진노를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엘 멜렉 예후다. 그러나 그리고 메엘 멜렉 예후다 유다의 왕에게 숄레하죠. 숄레하는 샬라는 보내다고 이것이 이제 분사형이니까 파티시플 분사형이니까 하숄레하 보내는 그 다음에 아테켐 너희를 보내는 왕 그러니까 요시아를 말하겠지. 요시아 왕에게는 엘 누구에게는 리 데로시, 리데로시, 리 구하다란 뜻이죠. 다라시는 구하다, 찾다, 리솔트, 그러니까 기도하다, 인콰이어, 시크, 구하다, 시크, 찾다. 리데로시 엣 아도나이 하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구하는 그 유다 왕에게 대해서. 너희들을 보내어서 코 이렇게 코는 이렇게 또는 따라서 도메루는 너희가 말할 것이다. 아마르는 말하다인데 도메루에서 너희가 미알료죠. 인칭 복수 미알료. 그래서 도메루 너희가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엘라이브는 그에게 이같이 말할 것이다. 코아마라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테바림 그 말씀들을 아쉐르 그것은 샤마에타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들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제 그렇죠. 오늘은 그 훌다 여선지자가 그 요시야 왕이 보냈던 그 힐기야와 여러 사람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전해주라고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인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